하겠습니다. 이거를 마시고 들어가야 된대. 오늘 혈당 번혈은 처음이어가지고 이거를 붙여줬어요. 처음이라는 거. 집에 방금 도착했고요. 이거 밴드 떼야 돼. 피가 계속 이렇게 맺히는데 이거 어떡해요? 다시 막아. 아, 따 힘들다. 헌혈한 지 10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피가 나. 아, 얼마나 됐지? 나 아직 10시간은 안 됐는데. 거즈를 출혈비에 올려 오랫동안 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계속 붙여놓고 있어야겠다. 아, 정리를. 저녁을 만들기 전에 에그노그라는 오늘 디저트로 마실 음료를 만들 건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주 마시는 음료래요. 저는 마셔본 적은 없는데 궁금해가지고 또 마침 재료도 있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넣었다. 떡볶이예요. 만두 구워가지고 얼른 저녁 먹겠습니다. 저녁 먹고 디저트 먹을게요.
우와. 오, 완전 꾸덕한데? 맛있어요. 아까 식품관에서 사온 빵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는 시나몬 롤이고요. 이렇게 먹으면 궁합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사와봤어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슈크림 맛이에요. 슈크림 라떼 밖에서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약간 이런 맛일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되게 걸쭉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얼음을 타 먹기도 하고 아니면 술을 타서 먹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헌혈을 했기 때문에 음주는 안될것 같고 찍어 먹어봅니다. 전 이거 먹고 오늘은 바깥에 좀 따뜻해요. 겨울치고는 그래가지고 나가서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좀 걸을 예정입니다.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한강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강동원이라는 밥집이 있어. 조용하다. 풍경 멋있다. 물도 양지게 챙겼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케첩밥을 요렇게 간장에 찍어가지고 보통 이제 고백할 때 편의점